안녕하세요, 최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Hello, 봉수. Hi, hi. 반말. 아이, 기대했는데. 아, 있어. 많이 기대했네. 센스 있지 아직. 네. 아직 센스가 죽지 않았습니다. 백작은 다릅니다. 진짜. 아니, 그런 거 어떻게 외워요, 드라큘라? 똑같죠. 영화나 뭐 드라마 할 때 달라요. 대사 외우는 거 똑같은 거 같아요. 아니, 더 힘들 거 같아요. 그거. 아니, 엔진이면 어떻게 해요? 틀리면. 안 나게 조심해야 되고 나도 안 난 것처럼 해야죠. 최대한. 아, 서로의 그런 호흡이 좀 맞으면 이렇게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죠. 맞아요. 아, 우선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거니까. 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가 또 3년 만에 이렇게 재원의 정규 앨범 2집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곳은요, 저희 JYJ 박람회 세트장 아닙니다. 유천이 네. 뮤직비디오상에서 유천이 세트장 그대로 세트장이죠? 재현해낸 곳인데 약간 축소해서 네, 네. 약간 옥상 분위기인 거죠? 네. 저 이거 보고 알았어요. 이거 특히 예전에 우리 집 아파트에서 많이 봤던 건데 되게 크네요. 밑도 끝도 없이 던진다 얘. 아 근데 원래 이번 제가 이 영상은 그쵸, 이런 것도 없이 이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자연스러움을 또 되게 좋아해 주시고 약간 많이 아마 정주를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좀 놓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우선 그 앨범 얘기를 잠깐 하면은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는 앨범이어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으로 많이 다가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앨범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따뜻한 느낌도 있고 좀 편안하고 즐거운 저희의 그런 느낌들을 아마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느끼셨을 거라고. 근데 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 궁금해서 갑자기 이제 네. 영상을 이제 삼아 물어보는데 거기서 이제 막 키스씬이 나오잖아요. 남녀 간의 키스씬이 뮤직비디오에서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재중이 형은 재중이 직접 하셨나요? 네, 제가 직접 했습니다. 아 진짜로 진짜 재중이 직접 한 거예요? 아니요, 저도 안 했어요. 명단이네 아주. 어제 정방이라 해가지고. 아 그렇죠. 아, 디프리 맞아. 트라잉글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제 조금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 스케줄하고도 술 좀 마셨는데. 아 그리고 해무도. 해무 예. 축하드립니다. 네. 음식이.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유천 씨에게 들었던 그 배드 씨의 그런 얘는 질문이 다 그쪽이야. 아니. 배드 씨, 키스 씨, 이러면서 그런. 해무 진짜.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중국집에 전화해가지고 시킬 때 해무 볶음밥이라고 하잖아. 아, 준수 또 이번에 네. 준수의 또 드라큘라. 드라큘라. 이야, 드라큘라는 뭐 아니 저는 아직 정말 그 아직 못 보러 갔어요. 네. 근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네. 와 대박이라고 들었어요. 네. 준수 대신 하나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드라큘라 그 관계자분들한테 그 관 안에다가 작은 선풍기를 두 개 정도만 부착을 해주시면. 아 실제로 더워요 근데 거기? 얼마나 더워요? 옷이 되게 멋있는데 아니, 너무 두꺼워. 제일 오히려. 힘들어요. 이동 거리도 길고. 네 맞아요. 빨리 보고 싶다. 어디서요?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네. 진짜 정말 재밌었어요. 개봉 날짜 그래도 그 혹시라도. 네 8월 13일에 네. 8월 13일에 이제 전국에 개봉을 하게 됩니다. 네. 개봉 박두.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 JYJ 활동 그리고 유천 제조 준수 활동.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천 파이팅. 김재중 파이팅. 김재수 파이팅.